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하나입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첫 도정연설을 통해 6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난방비 폭탄을 막고 버스 요금은 동결, 그리고 지역 화폐를 지키고 중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. 공공기관 아리백 달성과 미래산업 100조 원 투자 유치, 청년 베이비 부모 등 인력 양성도 약속했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존 위팅데일 영국 무역 특사와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영국 간 아리백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국토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습니다.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.